네, 안녕하십니까. 윤진입니다. 영상을 찍는 날은 12월 7일 오후 5시고요. 오늘 두 번째 종목 같이 좀 준비를 해왔는데, 첫 번째 종목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첫 번째 종목 먼저 보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. 영상 올라가 있습니다. 오늘 날짜로서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먼저 보시고 같이 차트 공부해보고 전략도 짜보고 시나리오도 짜보고 한번 차트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 제가 준비한 거는 동운아나텍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. 동운아나텍. 자, 보시게 되면 동운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뭐 나름 좀 등락폭이 나오긴 했지만, 어느 정도 약간 중간 라인 잡아주고 위랑 아래랑 약간씩은 라인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. 자,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간 라인이 좀 잡혀 있고, 중간중간에 위도 올라오고 아래도 잠깐 내려오는 분위기도 좀 있고, 그래서 메인적으로 조금 거래하는 단가들은 이 안에 5천원, 뭐 4천원 요런 자리들, 이 구간대가 되는 것 같고, 위랑 아래는 조금 이제 크게 상승했다, 또는 아, 좀 많이 빠졌구나라는 것들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들로 좀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2020년도부터 좀 후반대가 되기 시작하니까 똑같이 박스권 자리를 잘 잡아주다가 안에서 잘 머물러 주다가 7,000원짜리, 8,000원짜리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약간 뷰를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. 보여드리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자리가 이렇게 좀 되죠. 이렇게. 자, 이 구간대를 넘어가고, 제일 위에 있던 여기 7,000원, 8,000원짜리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, 위에서 버티기 구간대가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. 이렇게. 그 이후로 만원대 자리를 처음 봤던 때가 2021년도 1월 달이에요. 그래서 1월 달 자리에 보시게 되면, 위에서 굉장히 조금 주가들을 오랫동안 형성을 좀 해줬었고요. 그 이후에 주가가 큰 낙폭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다. 그리고 나서 10월 달쯤에 나오기 시작했던 변화가 좀 있어요. 지지권대를 한번 만들어주고 반등, 여기서 W 패턴으로 끌어올려준 패턴. 그리고 앞쪽에 깔려있던 여기 저항자를 막고 떨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오늘 올라오게 된 거예요. 그럼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, 2015년부터 20년도 동안은 약간 박스권 자리. 그 박스권 자리를 뚫고 굉장히 큰 상승을 한번 보여줬었고, 그 이후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더 추세 전환, W 패턴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를 반전을 시켜줬다. 자,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자리들은, 앞쪽에 저항 자리가 있었던 여기 8,500원 부근, 요 자리를 다시 한번 더 뚫어주게 되면은 추가적인 저항대들을 노리러 갈수 있겠구나. 이렇게 다시 만원 자리를 보러 갈수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, 아, 이번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은 좀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. 하나는 배팅이고, 하나는 돌파하면서 전략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동운아나텍이라는 종목은 돌파와 배팅 자리로 나눠서 볼수 있으니까, 뭐 돌파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. 돌파하고 나서 마이너스 한 2%, 3% 손절 단가 잡고 대응하는 거. 지금 제가 잡아드릴 전략은 배팅 자리입니다. 자, 배팅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분봉상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오늘 주가의 큰 상승폭, 8,480원이라는, 아까 말씀드린 8,500원 저항대 자리 있죠? 그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빠져줘요. 그 자리를 5분목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눈에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. 빠져줬다가 주가가 한번 8,050원 부근에서 지지구간대가 나오다가 다시 한번 더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종가 마감이 됩니다. 즉, 오늘 고점 자리, 8,480원까지 완전히 밀어주고 끝낸 건 아니지만, 8,400원대까지 어느 정도 주가의 라인을 형성을 해주면서 투자심을 좀 끌어올려준 상태로 마감이 됐어요. 마지막에 보게 되면, 수급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매수를 조금 많이 해주는 듯한 모습들이 나와줬었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우리 동운아나텍 같은 경우는 아까 잡아봤던 요 라인들을 좀 중요하겠다. 분봉상 라인들을 제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. 참고할 수가 있겠고요. 종가 배팅 자리나 아니면은 돌파 자리가 좀 싫으신 분들은 일봉상 지지구간대를 보고 들어가야 돼요. 아까 우리가 굉장히 좀 유효하게 봤었던 라인들이 있었죠? 여기 구간대에 보게 되면 아까 나왔던 그 자리도 이렇게 들어와 주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. 다시 한번더 6,500원 또는 5,000원대 내려와 주면 그때 다시 한번더 잡아갈 수 있는 라인들이 형성이 된다. 짧게 보기 위해서는 뭐 단기적인 지지구간대가 일봉상 또 7,400원대 깔려 있으니까 이런 자리들 좀 참고하면은 조금 시간 투자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동운아나텍 같은 경우도
배팅 자리와 그 다음에 돌파 자리로 둘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볼 수가 있고, 거래량 같은 경우도 동반해 줄때 300만 주까지 오늘 거래량 동반해 줬어요. 앞쪽에는 500만 주, 700만 주까지도 거래량을 동반해 줬기 때문에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에도 이제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종목은 동훈아나텍이라는 종목이었고요. 8,420원, 8,250원, 8,050원 이렇게 세 개 라인 잡아왔어요. 8,020원 이탈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말씀드려놨지만 일봉상 자리로 보게 되면 7,420원까지 지지권대가 있고요. 좀 크게 매집 구간으로 생각을 한다면 6,500원대 밑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봉상 정대 부근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어요. 8,500원짜리 부근에서 분봉상 오후장에 다시 한번더 올라오면서 우리 윗꼬리를 조금 더 짧게 만들어준 패턴들이 좀 있었고, 거래량까지 동반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배팅과 일봉상 돌파하는 자리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그렇게 해서 공부해 본 종목 동훈아나텍까지 같이 공부해 보시면 내일 좀더 재미나게 신나게 같이 한번 더 공부해 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. 오늘 해놨던 내용을 잘 정비 한번 해보시고 내일 다시 한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요. 내일 또 재미난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